끝났다고 해야 돼. 진짜 책에 공소장 변경, 맞아, 보고 공소장 변경 올려본 시간에 아마 거의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360페이지, 360페이지. 특히 심리의 경과에 비춰 판단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이것도 그 깜빡 그 하기 쉬워요. 깜빡하기 쉬워. 그 여러 명이 한꺼번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A, B, C 세놈이 있다고 치자고, A, B, C 세놈에서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세 사람을 그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한 사람은 공동정범이 아니고 나는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다라고 해서 이제 방조범, 다른 말로는 종범이죠, 종범. 따라다닌다 해서. 로 인정하면은 이 공동정범 속에 방조범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공동정범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방조를 하고 공동정범으로 도와주느냐 이건데, 그럴 수가 없죠. 서로 별개죠. 공동정범은 그 기능적 행위 지배설에 따르면 서로 역할을 분담한 거지, 그지? 역할 분담해서 이제 정범 의사로 자기 범죄를 실행할 의사로 이제 한 거고, 방조범은 그게 아니지. 옆에서 도와준다 뿐이잖아, 그지? 서로 그래서 공동정범 속에 방조의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볼수 없죠. 서로 별개의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다가 공동정범 인정 안 되고 방조범으로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해도 되죠, 그죠? 근데 포함도 안돼 있다고 보면, 별개의 범죄로 보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만 되죠, 그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축소 사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해야만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C가 처음부터 나는 공동정범으로 이 범위에 가담한 게 아니고 방조를 했을 뿐이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다면, 방조범이라는 이 공소 사실이 이미 얘가 주장을 했다면 얘에 대한 방어권은 다 보장이 된 거죠, 그죠? 얘가 충분히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공소장 변경하는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재판해야 되지만, 피고인이 충분히 그에 대해서 방어를 다 해버리면 방어권 보장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걸 포인트 잡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공동정보로 기소된 사실에 대해 그 심리의 경과에 비춰 언급이 되었거나 언급 별표해놓고요, 피고인이 주장한 경우에 주장한 방조 사실을 인정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들은 동심으로 인정하거나 동심으로 기소한 걸 공동정보로 인정하거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서로 별개의 범죄들끼리는 축소 사실 관계 아니니까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언급에 대해서 방어를 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판례들이 몇 개가 있어, 거기. 자, 여기 이제 그 희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데, 그 피고인이 이를 부인한 한편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정법원의 방조에다 주장해 왔습니다. 주장에다 별표나. 그렇다면 공동정보로 기소된 것을 방조로 인정할 때 공소장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또 밑에 법원을 통해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소시효된 범죄자들보다 가벼운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에 비춰 볼 때, 심리의 경과에 비춰 볼때 별표 놓고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자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으므로 공동정보로 기소된 범죄 사실을 방조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살인죄 공동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살인죄 방조범 처벌을 정당화했는데, 이거는 방조범을 이미 주장한 거죠. 심리 경과에 비춰봐서. 그래서 공소장 변경 없이 되는 거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실적 불이익을 주려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기소됐는데, 마지막 판례도 요걸 찾았어요. 위 시민 봉사 실정, 위 신청서의 정전 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정한 것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주장. 그러니까 방조를 주장한 거죠.
또 그다음에 법적 평가의 변경의 경우 이거는 뭐 쉬워요. 죄명을 달리하는 경우 그 중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임하고 횡령만 별표해놓으세요. 배임 횡령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따라서 법원은 공소한 변경 없이 배임죄를 횡령으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법 그 법명이 다 달라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법상의 뇌물수죄로 뭐 폭력이든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법상의 폭행죄로 법명이 다르니까 이런 건 출제가 안 됩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 평가의 변경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시험 내봐야 의미가 없죠. 근데 배임하고 횡령은 출제가 돼요. 그리고 그 판례 문장 맨 밑에 판례 문장 불평 한 두세 개 해놓고요. 오늘 이것도 이제 형법 그 총론 형법 강론 지식이 좀 필요한데 횡령하고 배임이 차이가 뭐냐? 횡령은 남한테 맡겨놓은 물건을 제가 빼쳐먹은 거죠. 횡령 뭐 팔아달라고 부탁한 거 이런 것들을 맡겨놓은 거를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역시 처먹은 건데 둘 다 이제 배신행위라는 건 똑같아요. 횡령이든 배임이든. 똑같고 형도 똑같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횡령은 대상이 물건이야 물건 맡겨놓은 물건을 갖다 처먹었다 꿀꺽했다 이게 횡령이고요. 횡령 배임은 그게 재산 이익이야 재산 이익 재산 이익을 임무에 맡겨둔 신인관계 위배해서 해쳐먹었다 이게 배임이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냐면은 그 주식 증권회사에 맡긴 주식을 증권회사에 맡긴 주식을 증권회사 직원이 팔아서 지 계좌에 넣어버려서 이 고객이 맡긴 주식을 먹었을 때 이 증권을 물건으로 보면 얘가 제재는 제가 횡령죄고 이거로 보면 배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게 뭐 법적형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꾸나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냥 법적 평가의 변경 문제로 봐요. 피고인의 방어사의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횡령과 배임은 다 같이 신인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다 같은 취지를 재산부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단지 법률 적용만은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한 변경 없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요 결론을 잘 기억하시죠. 뭐 쉬워요. 한번 봐도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죄수의 변화, 죄수를 달리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상 변경이 필요 없죠. 죄명의 변화, 죄수의 변화. 따라서 경합범을 포괄일자나 상상기업으로 인정하거나 이거는 사실은 똑같다라는 전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월 사기, 2월 사기, 3월 사기 이렇게 인정한 것을 똑같이 1월 사기, 2월 사기, 3월 사기 이걸 인정하면서 이걸 똑같이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만 다른 거죠. 사실은 똑같고 이 세 가지를 그 포괄일제 상습 사기 포괄일제로 기소한 것을 단순 사기 경합범이다 이렇게 인정할 경우 사실은 똑같고 법적 평가만 다를 경우에 공산병이 필요 없다는 거죠. 상상경합이나 또 거꾸로 포괄죄로 경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공산병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1월 사기 하나만 기소했는데 1월 1일 3월 상습사기 죄죄 이러면 사실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공산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동업글까지 쓰여져 있고 자, 그 정도만 하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의 의무성 문제 그래서 축소사실의 인정이나 법적 평가의 변경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데 다시 그 할 수 있으면 해야만 되느냐 문제. 의무냐의 문제가 있어요. 의무냐. 자, 그거를 예를 들어 보면 상해 치사죄로 기소가 된 것을 상해 치사죄로 그 상해 치사의 그 사망의 상해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죠. 상해 치사 자체가 무죄이거나 또는 상해는 인정되지만 그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 안 될 때 상해 치사는 무죄지만 상해는 유기죄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상해죄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상해치사죄 무죄 받으면 상해죄로 나중에 다시 기소가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요 상해치사에 속해 있는 축소사실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해죄가 상해치사죄의 축소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축소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환변경 안 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의무냐 말이에요. 의무냐.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하면 위법이냐? 상해치사가 인정 안 돼서 무죄 판결하면 위법이고 상해가 인정되면 반드시 상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법원의 의무성 문제죠.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냐 이건데 대원 판례는 이 경우에 의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 의무가 아니고 이 경우는 의무라고 봤어요. 밑에 강간 치사의 경우에 강간에는 치사가 인정 안 된다 그러면 강간치사 무죄로 할수 있고 그 축소사실인 강간죄 유죄 판결을 낼수 있는데 이때는 이게 의무라고 봤어요. 강간치사에서 강간 인정할 때는 축소의 인정이 의무고 상해치사에서 상해를 인정할 때는 의무가 아니라서 무죄 판결을 내려도 괜찮다고 봤는데 그러면 상해죄하고 강간죄하고의 차이가 뭐냐? 강간은 이게 사회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지금 뭐 미투 사건들 봐보세요. 사회가 뭐 어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로 변해가 검찰을 출두하고 뭐 사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중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저히 정의 형편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니한 그러니까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닌 한은 직권으로 축소해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야 위법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해서 예외적으로 의무다 봅니다. 사안이 아주 중대한 경우 그때만 축소사지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이지 그 외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봐요. 그래서 대부분 재량으로 봅니다. 대부분 재량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판단해요. 그렇게 본게뭐몇개 없습니다. 법원의 의무다 본 게. 그러니까 법원의 의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문제화된 건또 아니죠. 그래서 상해 치사로 기소했는데 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축소사실인데 의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재 정의와 형평에 반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상해 치사나 폭행 이 정도는. 근데 희로봉투약죄의 미수하고 기소는 이거는 의무라 그랬어요. 희로봉투약죄로 기소를 했는데 희로봉투의 기소가 인정 안 되면 미수가 인정될 때는 미수로 유죄로 인정해야만 돼요. 의무라고 봤습니다. 뭐 이런 정도 봐두시고 그래서 여태까지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문제를 봤어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공소장 변경은 검사의 주장하고 즉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하고 법원의 판단 즉 판결문에 판단된 거하고 차이가 커가지고 사실상의 기재의 차이가 커서 피곤의 반상 불이익이 올때 공소장을 바꾸고 재판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고요. 결국 피곤의 반권 보장에 초점이 있는 게 바로 공소환변경 제도다. 그 세부적인 거는 판례를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인 흐름만 쭉 보시고 자, 그래서 공산병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공산병력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냐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죠. 보통 책은 저기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나와 있으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2부 뒤로 넘겼어요. 공산병력은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동일성. 동일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같은 사건 한개 사건 범위 내에서 가능하죠. 같은 사건만 이렇게 바뀌는 게 변경이지 다른 사건으로 바꾸면 이거는 변경이 아니고 교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성 판단이 이제 또 중요하고 어려운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학설 그 동일성 판단의 기준 364페이지 넘겨보세요. 동일성 판단의 기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 사실이 어느 정도 달라지면 안 되는가 즉 공소한 변경을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딘가는 동일성 정하는 기준이 따라 달라진다 해서 학설이 여러 가지 학설인데 그다볼 필요 없고요. 리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우리 책에는 공소사실이 기초가 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본적 사실 동일이 통설이다. 기본적 사실 통설 줄쳐놓고요. 이게 뭐냐 하니까 공소사실을
공소사실은 그 검사 기소한 거죠.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사회사실 내려가서 그러한 사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며 동일성입니다. 이게 기본적 사실 동일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최초 공소장하고 변경된 공소장하고 이제 비교인데 실제 공소장을 보면 이거는 동일하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요. 김명호 교수 공소장 보면 공소사실에 빼곡히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실제 공소장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둘을 비교해 보면 아 이건 같은 사건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시험에는 그리고 교과서에는 그걸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리고 이게 동일한가 아닌가를 보통 판단하도록 해 놨으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공소사실을 횡령으로 기소했어요. 횡령으로 남이 맡긴 물건을 들고 간 거죠. 맡긴 물건을 들고 간 거죠. 그러면 점유는 자기한테 있고 소유는 타인에게 있을 때에 횡령이 되는 그지 그지 점유 자기한테 있고 근데 절도는 점유마저 남에게 있는데 남의 소유 물건을 남의 점유에 있는 것을 갖고 가면 이건 절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횡령을 절도로 바꿨어요. 바꿨단 말이에요. 공사를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 둘이 동일한가 아닌가 판단하러 건데 실제 공사를 보면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들고 간 건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둘이 갔다 안 갔다를 실제 공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횡령하고 절도하고 이게 동일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라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이 둘끼리 공소사실끼리 보면 동일하다 안 해도 이 자체는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으니까 기본적 사실로 내려가 봅니다. 횡령죄의 기본적 사실, 자연적 사실, 역사적 사실로서 법적 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죠.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말하는 사실이 아니고 횡령은 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사실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갖고 간 거죠. 영덕의 의사로, 먹을 의사로 갖고 간 게 횡령이죠. 이게 기본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자연적 사실이고 법적 평가하기 전의 사실이고 법적 평가하면 횡령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영덕 의사로 갖고 가면 법적으로는 횡령이 되는데 이걸로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절도도 똑같이 기본 사실로 내려가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영덕 의사로 갖고 간 거예요. 이게 절도죠. 이게 기본적 사실이란 말이야. 법적 평가 이전의 사실이죠. 요거하고 비교해요. 횡령죄 기본 사실하고 절도죄 기본 사실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비교하면 거의 공통되고 다른 게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자기 점유죠. 이건 다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끼리 비교하니까 상당히 공통되는 게 있더라. 특히 타인의 물건을 영덕 의사로 갖고 간 것이 있더라. 이러면 둘은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 사실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 통해서 법적 평가를 고려를 안 하죠. 법적 평가 이전에 법 적용 이전의 관점에서 동일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법률 적용 이전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게 기본적 사실 통일설인데 우리 판례가 기본적 통일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학설을 다시 봐봐요. 학설에 우리 책의 학설이 리얼 죄질 동일설 구성의 공통설 소용 공통설과 옆에 리얼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통일설을 판단하는 기본적 사실 통일설이 통설이다. 즉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그러한 사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에서 통일하면 통일설은 둘이 통일 기본적에서 통일하죠. 타인의 물건을 갖고 왔으니까 이에 의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란 경험 측에 따라 자연적으로 볼 때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역사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할 수 있는 역사적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며 자 그다음 줄을 쭉 쳐봐요. 여기에는 법적 평가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법적 평가 이전의 사실을 기리라고 그랬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된다 해서 전 법률적 관점 별표는 법률 적용 이전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소장 변경뿐만 아니라 저 뒤에 기판력상의 동일성 판단에서 똑같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거 아닌가를 기준으로 이게 한 개 사건이 어느 범위까지인가를 이제 판단하는데 우리 대원 판례가 이 기본적 사실 동일성 입장을 취하면서 살짝 이탈을 합니다. 이탈해서 법률적 관점을 고려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판례에다가 별표 4개 해놓으세요. 그 밑에 판례에다가 별표 4개 해놓으시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 통일성 입장에 처하면서도 규범적인 요소, 규범이 바로 법이죠. 특히 형법. 거기에다가 규범적 요소 옆에다가 그 처벌의 관점이라고 써놓으세요. 더 처벌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처벌의 관점, 형법의 관점이죠. 형법의 관점, 형법의 관심이죠. 관점까지 고려합니다. 고려해서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을 갖는 법률적 기능, 법률적 관점에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 법이 죄질도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처벌의 관점이단 말이에요. 형법적 요소예요. 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판례는. 자, 그러면 심하에 내려가 보겠는데 아, 여기 해놨구나. 여기 심하에다가 요거 적어놨어요. 검사가 절도죄로 처음에 기소했다가 만약에 장물취득죄로 바꿨습니다. 공소장을 바꿨다고. 공소장을 바꿨어요. 이렇게. 그럼 이 둘이 동일한가 아니한가 판단하는데 동일성 있나 없나 판단하는데 절도의 기본적 사실하고 장물취득 기본 사실이 동일하죠. 남의 물건을 갖고 간 거니까. 그치? 그래서 동일성이 있어요. 있는데 규범적 요소 고려하기 이전이죠. 그런데 강도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하고 강도상해하고 장물취득하고 이걸 거꾸로 할까? 장물취득했을 때 뭐 똑같이 장물취득해서 강도상해로 이렇게 바꿨죠. 그러면 이거는 동일성이 없다고 했어요. 왜 없다고 하는지는 좀 이따 판례에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장물취득하고 절도는 남의 물건을 갖고 간 거니까 둘이 죄질이 비슷하죠. 그죠? 근데 장물취득하고 강도는 죄질이 다르죠. 특히 사회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남의 물건을 그냥 남이 훔쳐 물건을 갖고 갔다는 거랑 지가 직접 훔쳐 왔다는 거랑 훔쳐 간 거에 대한 죄질이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도 이건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면 죄질이 너무너무 차이 나죠. 남의 물건을 그냥 갖고 간 거하고 때려서 뺏어와 가지고 그랬다가 상해까지 입힌 거하고 그지. 그래서 죄질을 고려하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면 이건 동일성이 없다 해서 장물죄로 더 처벌하기 위해서 동일성이 없다고 한 겁니다. 거기 심하에 장물 절도치도 장물죄는 동일성 인정할 수 있다 있다 동하면 그 강도상해와 장물취득죄는 침해 법익 내 죄질의 양자 차이 현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성 인정할 수 없다 없다 동하면 놓고요. 이제 판례를 봐보죠. 판례. 판례에다가 별표 네다섯 개는 요즘에 카페 게 워낙 옛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점이 관심이 이 동일성 쪽에 관심이 많아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이쪽에가 차츰차츰 깊은 기출 문제가 쌓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일시 장소 범행 태양 피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통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그다음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출제가 돼요. 요 판례 특히 이것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기능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여부는 그 기본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쪽 아까 위에서 봤죠. 순수하게 자유적 전범유적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행위가 동일한 것 외에 그 기본적 요소도 동일성의 내용을 일부러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자, 그다음 봐보세요. 이제 이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남부경찰서 거처였는데 서울에 남부경찰서 남부순환 쪽에 있는데 거기에 KT 지금은 뭐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KT의 옛날에는 이제 전신전화국이었죠. 전화국 앞에서 한 대여섯 명의 청소년이 그 아리랑치기를 해요. 아리랑치기. 아리랑치기가 뭔지 알죠?
술 처먹고 비틀비틀 거여 있으면 뒤통수 때려서 완전히 기절시키고 지갑 빼내가는 거. 그래서 강도 상해를 한 다섯 명이 합니다. 다섯 명 정도가 강도 상해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 중에 갑이라는 놈이 그 방배동 카페 골목에서 서로 이제 그 훔친 강도한 거를 나누고 뿜빠이지 뿜빠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불신검물이 걸렸는지 걸려서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는데 남의 이름에 그 지갑에다가 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바로 잡혀 들어가는데 걔는 이제 너 훔친 거냐 그랬더만 아니요 친구가 훔쳐온 걸 내가 갖다 쓴다라고 해서 장물취득으로 둘러댑니다. 장물취득으로 둘러대서 이걸로 입건이 되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맞아요. 그렇더만 그 1년 맞았을 때 사실상 정확하는데 변호사가 항소를 합니다. 왜 장물취득이 징역 1년이야 실형 그것도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래서 2심 항소심 계류 도중에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계류 도중에 저 공범들이 잡혀서 풀어요. 같이 강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물취득에서 검사가 그러면 이 새끼는 장물취득이 아니고 강도상해네 해서 강도상해죄로 100번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겠죠. 그죠? 공소 변경을 허가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했을 겁니다. 하려면 이 둘이 같은 거라고 봐야 돼, 다른 거라고 봐야 돼. 통일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기본적 사실끼리 어떻게 팔려면 장물취도가 강도상해하고 기본적 사실이 남의 물건을 갖고 간 거니까 결국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산평력 허가해 줬을 겁니다. 했다면 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제 강도상해로 더 처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복잡한 얘기가 더 있는데 내가 일단 곧 참을게.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더 처벌 받을 테니까 항소취하를 해버립니다. 항소취하를. 항소취하를 해서 징역 1년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나온 것이 확정이 되도록 해요. 그러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확정이 되면? 기팔력이 내지 일사부재력이 발생하죠. 그죠? 기팔력이 이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죠. 그죠? 기팔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시 기소하면 면소 판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변호사가 방어를 치려고 더 강도상해를 처벌 못하게 하려고 이 장물취득죄의 항소를 취하해가지고 확정을 시켜버려요. 그러자 이제 검사가 뭐 딱 좋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강도상해를 처벌하려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기팔력을 발생시키니까 이제 검사가 머리를 짜낸 거지. 이걸 기팔력을 어떻게 부정할 수 없을까? 머리를 짜낸 겁니다. 기팔력을. 기팔력이 미치는 범위도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죠. 그죠? 그래서 검사가 이제 우기 시작해요. 이 동일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 바꾸고 장물취득죄를 확정이 됐지만 강도상해죄는 둘이 별개의 범죄니까 동일성이 없으니까 강도상해죄로 또 처벌해야 되니까 동일성 없다고 보고 처벌해 달라라고 기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어요. 대본에서.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이 논리가.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생각해 본 거죠. 이렇게 기팔력을 넓게 인정하면 범죄인한테 주는 혜택이 커지잖아요. 그죠? 커지기 때문에 기팔력을 좁히는 쪽으로 이론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기본적 사실 동일성을 취하게 되면 기팔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그거를 좁히는 쪽으로 이론을 만들어서 규범적인 기본적 사실끼리는 동일할지 몰라도 규범적 요소, 형법적 고려, 처벌의 관점에서 보면 얘를 더 처벌해야 되죠. 강도 장물취득 하나로 처벌한 건 너무 적게 처벌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강도상해죄로 더 처벌하기 위해서 장물취득죄 기팔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둘이 동일성이 없다라고 보았고 그렇게 설명하려면 규범적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질에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판례 한번 봐보자.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강도상해죄는 일시가 근접하고 장물이 뭐 목적물 일부이긴 하나 그 범위 일시 장소가 서로 다르죠. 범위 그죠?
그다음에 강도 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한 상해를 입혀 강체했다는 것에 반해요. 장물취득죄는 강도 상해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강도 상해 범인이 아닌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 그 장물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하는 것이로서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본질상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도 뭐 다르고 무엇보다도 요겁니다.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별표였어요. 별표. 그래서 죄질이 바로 규범죄 요소를 고려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장물 취득하고 강도 상해의 죄질이 완전히 별개다는 거죠. 별개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서로 통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위 장물 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 전상해죄 사이에 통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장물 취득죄로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요. 강도 상해죄 공소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또 피고인을 강도 상해죄 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지로 원칙에 온난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동일성을 판단했고요. 뒤에 넘기면 구체적 검토가 나오는데 차츰차츰 여기 좀 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성되나 안 되나 얘기인데 자, 판례를 봐봐요. 판례. 규범죄 요소를 고려했다 안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 사실끼리만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적 요소로 고려한 거는 그 아까 본 장물취득죄하고 강도상해 그것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처벌의 관점을 뭐 고려한 판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판례들만 있으니까 자, 첫 번째 판례가 그 수사 경찰이었어요. 경찰이 참고인을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박죄로 기소가 돼요. 참고 협박죄로. 그런데 공소장 변경한 것이 참고인을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어서 목격자겠죠.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범인을 풀려나게 만듭니다. 지가 못 봤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 범인 도피죄를 저지르게 돼요. 범인 도피죄. 그래서 협박죄에서 범인 도피죄로 바꾸면 이게 동일한 거 아닌가 이건데 참고인을 협박해서 허위 진술하겠다는 점이 이 둘 중에 공통되죠. 협박하고 범인 도피하고.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사건이다. 동일성이 있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봐볼까요? 참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왜폭해요. 참고를 협박했다. 줄 쳐놓고 협박했다라는 공소 사실과 처음에는 이걸로 기소했어요. 이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참고인을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수사관이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자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하여 도피케 하였다. 범인 도피죄로 바꾼 거죠. 공소 사실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참고를 강요 협박했다. 여기 기본 사실이 둘이 공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 사실과 통일하여 동소자의 통일성이 있다. 그다음. 강간하고 살인미수인데요. 계속 이상해졌네. 피고인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서는 미수에 거쳤다라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위와 같은 폭행을 가해서는 미수에 거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그 목을 누르고 폭행했다는 게 여기 기본적으로 공통되죠. 살인미수하고 강간치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폭행 부분이 공통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노랗게 해놨어요. 이 폭행이 기본적 사실로서 통일하니까 살인미수하고 강간치상은 통일하다. 그래서 공산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대표적인 것만 세 개 넣어놨어요. 더 있어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건 이제 문제에서 또 뭐 하고 이거 또 왜 이러냐. 피고인의 거래처로 돈을 수감한 이게 고전이죠. 고전. 이걸 내가 새로 추가한 거고 더 있는 거고 이거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 예비를 했다라는 공소사실을 바꿨어요. 다른 걸로 정당의 요시 폭력행위에 공연될 우리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우범자로 공산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휴대했다는 것이 기본적 사실로 둘이 공통되죠. 강도 예비하고 우범하고. 그래서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책에는 없지만 추가된 거
피곤이 거래처로부터 돈을 수금하였다라는 사실이 기본 사실인데 그걸 처먹었으면 업무상 횡령이죠. 근데 이걸로 업무상 횡령을 기소했다가 다시 수금 권한이 없는데 된 것처럼 가정에 수금해가지고 편지했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 아니고 사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돈을 거래처에서 받아가지고 처먹은 사실은 둘이 똑같이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나 그래서 이거는 통일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외워서 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판례가 나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끔 이상한 게 뭐 아주 숨은 판례들을 끄집어내서 출제해요. 이쪽은 공산병력 쪽은 그래서 판단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볼 수 없어요. 뭐 또 하나 더 있네. 검사가 맞나? 맞죠. 하나 더 넣어놨어요. 검사와 공소 이 뭐야?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재 수수료 교부자를 값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산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그같이 공산변경을 또 피고는 공소사실 일시 기재에서 위 중개를 한 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중개 수수료 교부받았다. 그래서 그 중개 수수료 과다 수임에 대해서는 처벌받은 건데 A에서 받아 갑에서 받았다 을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안을 소과했다는 것 사실은 똑같죠. A한테서 뭐 20% 이상을 받았다. B에서 20% 이상을 받았다. 그 차이가 없으니까 통일하던 겁니다. 자, 거기까지 가서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의 절차도 출제가 됩니다. 오히려 그 판례가 없고 이론만 쭉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자, 공산변경 절차. 공산변경권자가 누구라 그랬나? 법원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검사가. 왜 검사가 공산변경 신청권자일까요? 응? 심판의 대상을 정하는 게 검사야, 판사야? 검사지. 무슨 원리 때문에? 바로 탄핵주의의 불고불리 원칙 때문에. 고한 것만, 검사가 고한 것만 심리한단 말이야. 고한 것만 심리해요. 거꾸로 말하면 고하지 않으면, 고해 바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아. 그지? 요 원리 때문에 심판 대상을 정하는 주체가, 심판 대상을 정하는 주체가 기소권자인 검사단 말이에요. 심판권자인 법원이 아니고. 그래서 검사가 A로 재판해 주세요 했다가 B로 재판해 주세요 바꾸면 그 바꾼 데서 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고불리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신청권자는 검사다. 검사인 이유는 불고불리 원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신청하여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다음 신청 방식은 서면화라는 게 원칙이지만 법정에서는 말로 해도 됩니다. 서면 자다줄 치고 구술 자다줄 치고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면화라는 것이 원칙이다. 즉 검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이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분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피고인한테 보내주겠죠. 아하,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한 판례가 있죠. 이거 이번 시험에 나왔었죠. 2018년 1차 시험에 이제 공소 제기에도 이게 있고요. 공소한 변경에도 똑같이 있어요. 검사가 이제 공소장을 내고는 뭐 범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인터넷에 그 막 많은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범죄 일람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인쇄를 안 해요. 범죄 일람표를 쭉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안 하고 엑셀 파일로 작성해서 엑셀 파일로 작성해가지고 CD에다 꾸어다가 CD를 내요. CD를 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이 봐라라고 해요. 하니까 대원 판례가 이거는 문서로 된 게 아니고 파일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 보려면 일일이 구동시켜야 되고 컴퓨터 켜야 되고 귀찮거든. 그지? 그래서 요 종이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은 종이에 있는 것만까지로만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또 읽어보자. 또 나올 수 있어. 벌써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7급 시험에. 뭐 내용을 보면 간단한 건데 검사가 공소사실을 보여주는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번이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 형태의 문서 엑셀 파일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장태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인 서면을 공산병실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장에 CD를 붙여냈어. CD를 부록처럼 노랗게 된 거 줄 치세요. 서면인 공소장 병인 신청에 기재된 부분에 하나여 공산병이 신청된 것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 매체 저장된 전자정태 문서분까지 공산병이 신청된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만 이게 공소장이라고 해도 그렇고 공산병경이라고 해도 똑같단 말이야. 이로 행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이런 판례들이 자꾸 나와요. 최근 판례들이 이런 것들을 봐도 받아냅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를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신청 시기 법원의 공판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해야 되죠. 변론 종결 전에 해야 됩니다. 변론 종결 후에 공산병인 신청하면 법원의 마음에 달려져 있어요. 변론 종결하고 나서 변론 제기해서 공산병인 신청을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일단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되고 변론 종결을 해버리면 판사는 판결문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죠. 4번 법원의 허가. 우리 책에는 동그라미 4번. 검사의 신청이 공소에 통일성을 하지 않는 때는 법원의 허가해야 된다. 허가해야 된다. 별표는 없어요. 하여야 한다. 별표나 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이거 허가는 의무적이죠. 의무적이다. 근데 이것도 결국 그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일종입니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그래서 상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만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통일성 인정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공산평결 결정에 위부 사유 있는 경우는 공산평결 허가한 부분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줄 쳐놓고요. 그 밑에 아마 제가 블록 방법 마저 볼까. 블록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4-5개 놓고요. 공소장 변경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아까 설명했죠. 그죠?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즉 즉시 항고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도 안 되고 항고 안 되고 뭐 준항고 재항고 다 안 되죠. 그죠? 이게 중간 재판의 특성입니다. 중간 재판. 즉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결정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위로 서울고등법이나 갖고 가서 상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간재판의 특성이야.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이 불복 방법이 상소가 안 된다는 것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보호 절차가 필요한데 공소장이 바뀌면 심판 대상이 변하고 오니까 피고인의 방어 대상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어 방법도 달라지니까 피고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공산변경 신청을 고지해야 돼요. 검사의 공산변경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자 법원 별표 놓고요. 법원은 검사가 하는 게 아니죠. 법원은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된다. 또는의 별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속입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아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해주면 되죠. 만약에 피고인 및 변호인 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둘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따라서 법원은 공소변경 허가 신청서의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했다. 둘 중에 한 사람한테 보내면 돼요. 자, 그다음에 검사한테 공산변경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합니다. 공산변경 요지 진술을 다 피고인의 방권 보장으로 간 거죠.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뭐 그 심판 대상이 바뀌니까 고용욱이한테 폭행죄로 기소했다 강간죄로 바꾸면 강간죄로 재판받을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이거 별표 한 3개 놓으세요. 공판 절차의 정지가 있는데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죠. 축소사실도 이렇게 공산변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유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산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할 수 있다 별표에서 해야 한다 아닙니다. 공판 절차 정지 나오면 다 해야 한다 의무인데 유일하게 정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유일한 사유입니다. 이거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유일하게 공판 절차 정지 사유. 그래서 이건 법원의 재량입니다. 재량이기 때문에
임의적 전세입니다. 자,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절차는 공소 제기권자인 검사의 마음에 달려져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못 하는데, 고용료를 폭행죄로 기소했는데 재판하는 법원 판사가 재판한 과정에서 이놈이 저지른 죄가 폭행이 아니고 강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강간죄로 판사가 재판할 수 없죠. 공소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대로 검사의 공소 제기대로 재판하다 보면 판사의 가슴이 막 끓어. 이 나쁜 새끼인데 이거 강간죄로 처벌해야 되겠는데, 검사가 공소를 변경 안 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법원 판사가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을 하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소장 변경 요구예요. 공소장 변경 요구.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 인정할 때는 줄쳐놓고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라는 말을 들어가야 됩니다. 공소사실 또는 적용업체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해야 한다도 줄쳐놓고 하나하나 조심해서 보세요. 심리의 경과에 비춰 상당하다 인정할 때는 추가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 했는데, 심리의 경과에 비춰 상당하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재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검사의 기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심리에 비춰서 사건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그 공소장 변경의 형태 중에 추가 변경만 있고 철회는 빠져 있죠, 그죠? 철회 밑에 엑센서 철회, 철회. 공소장 변경 형태는 추가 철회 변경 세 개인데, 공소장 변경 요구하는 것은 추가 변경이지 철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는 이유가 법원 판사가 검사 기소한 것 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하거나 판단을 안 하면 되지 굳이 철회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처벌할 거기 때문에 추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철회를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법 조문사항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공소장 변경 요구가 의무처럼 돼 있는데, 우리 대원 판례는 그게 의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철회가 빠져 있고 바로 이제 2번에 나와 있죠.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인가인데, 의무라면 항상 검사가 기소한 거하고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재판했었어야 되고, 요구 안 하고 재판하면 그게 위법하니까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는 법관이 일을 늘려놓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재량으로 봅니다. 재량서를 일관하고 있어요. 축소 사실의 경우에 예외적 의무수를 취하고 있는 거하고 잘 구별하시고, 자, 그다음에 맨 밑에 요점으로 정리해 놓은 거 의무냐 아니냐고 한 거. 자, 그 요점으로 정리한 거 별표 한 세 개 놓으세요. 공소장 변경과 법원의 의무.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은 원칙적 재량이지만 예외적 의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만 예외적 의무라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 금방 받죠, 의무죠.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 금방 받죠, 재량이죠. 그다음 공소장 변경은 공판전 정지 이것도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됐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재량인 거죠, 그죠? 그 중에 축소사 인정이 예외적 의무고 공소장 변경 허가가 의무다, 요걸 받겠고 다 재량으로 보시면 돼요, 법원에. 자, 그렇게만 보시면 거의 다 해결됐고, 자, 그 다음에 시험하고 관계에서 의미 있는 것은 369쪽에 4번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절차, 별표 한 두세 개 해놓으세요. 공소장 변경 허용되는 절차. 자, 형사 절차가 이렇게 쭉 인정이 되죠. 즉심, 약식, 1심, 2심, 3심 이렇게 되는데, 즉심, 약식은 이게 핵심이 뭐야? 왜 이거 만들었다 그랬죠? 만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1심, 2심 공판 절차가 시간이 무진장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박근혜 선고된 데 오늘 보니까 354일 만에 선고가 됐다고? 354일? 1년 걸렸잖아요, 1년. 물론 이제 쟁점이 18개가 되니까 증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걸렸지만, 그래서 1년도 금방 가더라고요, 그죠? 언제 벌써 1년 됐나 잡혀 들어간 지가. 그래서 가벼운 사건은 그건 뭐 중요한 징역 20몇 년 때리는 사건이니까 그렇게 오래 한 거고, 뭐 벌금만 때리려는 가벼운 사건은 빨리 하는 게 핵심이죠. 빨리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즉심 약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상이라는 이런 게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방금 보장받고 싶으면 1심 정세팔 청구를 해야만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은 신속성이 핵심이고 또 피고인의 방금 보장이 정식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즉심 약식에서는 공소장 변경의 제도를 인정을 안 합니다. 공산병 인정하네요. 그리고 상고심은 또 법률 심의 때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산 변경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즉심 약식하고 상고심에는 공산 변경하는데 항소심은 공산 변경합니다. 공산 변경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1심, 2심은 서로 연결된 같은 심이겠죠. 같은 사실심이니까 항소심까지는 공소장 변경에 허용됩니다. 그리고 확정 재판에 대해서 자치 재판은 재심에도 공소한 변경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심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재심만 인정해요. 즉 유죄 판결을 무죄 판결로 바꾸는 즉 수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수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재심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죄로 처벌하기 위한 수용자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은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합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쪽은 이런 것도 돼요. 나치인 줄 알고 나치가 아니라고 무죄 판결 받는데 다른 증거에서 나치라는 게 드러나면 또 처벌하게 해서 이런 재심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홍준표 아저씨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재심 과정에서도 1심, 2심의 재심에서는 공소한 변경이 가능한데 피고인한테 유리한 쪽에 공소한 변경은 가능하지 피고인한테 불리한 쪽에 공소한 변경은 안 됩니다. 공소한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피고인한테 유리한 공소한 변경은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요 즉심 약식하고 상고심에만 공소한 변경이 안 되지 나머지는 다 허용이 돼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는 저 뒤에 또 나오니까 쭉 보시고요. 그래서 1번 약식 이전 재정 결정 공판 절차 다 됩니다. 3번 간이공판 절차 되죠. 간이공판 절차 약식과 유사한데 차이가 간이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하니까 자백한 거 이상으로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무법전 적용 안 되지만 이 공소한 변경 제도는 허용됩니다. 그다음에 4번 항고심 항소심 상고심 다 되죠. 5번 재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 판례는 그 밑에 나온 판례는 그 고소 쪽에서 본 판례예요. 고소 쪽에서 거기 있는 판례를 다시 한번 넣어놨는데 그 친고죄로 기소됐다가 비친고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뒤에서 앞에서 본 거니까 복습용으로 넣어놨고 자 그다음에 뒤에 그 PPT는 없는데 거기 요점 정리 보면 공소 취소와 공소자 철회 병 그 비교해 놓은 거 있죠. 비교해 놓은 거 그 도표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세요. 내가 이야기 한번 전체로 한번 봐봐요. 공소 취소하고 공소 사실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공소 취소는 한 개 사건 전부야 일부야? 한 개 사건 전부죠. 그죠? 공소 사실의 철회는 일부죠, 일부. 그죠? 그게 근본적인 차이단 말이야. 공소장 변경으로서 공소사 철회는 이거는 한 개 사건 전부고 이놈은 일부다.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방식은 둘 다 똑같죠. 서명, 구술 둘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소 취소는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거까지 법원의 공고적 판결이 때까지. 근데 공소사 철회는 2심까지 가능했죠. 그죠? 항소심도 가능했죠. 그죠? 그게 다르고. 법원의 조치는 공소 취소는 한 사건 전부를 심판해서 빼줬으니까 이 사건은 공수기가 결정을 해버리죠. 근데 공소사 철회는 한 개의 일부만 뺐으니까 나머지는 계속 재판 진행 중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변화가 오니까 법원에 허가만 있으면 됩니다. 허가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소송 계속은 공소 취소는 끝나죠. 소송 계속이 종결되지만 공소 처리는 소송 계속이 아직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뺀 거를 전부를 뺀 거를 다시 해달라라고 할 수 없죠. 재기소가 금지되죠. 재기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다시 그 사건에서 재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에서 공소사실 철회는 한 사건 전부를 뺀 게 아니고 일부분 뺐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재판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기소 금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재추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죠? 빼달라고 그랬다 다시 넣어달라고 했다가 뭐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안 하고도 다시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계속 심판 중이니까. 그래서 심판 범위 변경을 본 재기소한다는 일이 없고 철회한 사실을 다시 추가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고 이렇게까지 이해두면 형사법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대처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고 많았어요.